시간에 534페이지예요. 이제 매매죠, 매매. 예, 매매하고 이제 임대차인데, 자, 매매에서는 공부해야 될 것 딱 이제 두 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네 개 정도 파트가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파트인데, 그 중에서 세 개, 그 중에서 좀 더 골라내라 그러면 두 개 정도인데, 일단은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할 때 이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금전이 아닌 기타 재산권 같으면 이걸 교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교환은 똑같아요. 한쪽에서 재산권 이전하고 한쪽에서도 같은 재산권을 이전한다. 그러면 그게 교환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이기 때문에 쌍무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죠. 유상 계약이고, 매매 계약은 분류식 계약입니다. 그리고 낙성 계약이다. 여기서 낙성 계약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약정하고 약정함으로써, 그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럼 그건 이제 요물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낙성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분류식 계약이기 때문에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 낼 거 그거밖에 없고요. 유상 계약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쌍무 계약에서 서로 상호 간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라고는 동시 이행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 정도 하고요.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유상 계약에 준용되는 게 이제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매매 예약은 나중에 본 계약 체결합시다라고 하는 약속을 미리 해두는 걸 예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약을 하고 나중에 본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약을 체결했고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 계약을 체결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예약의 형태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이 예약을 어떻게 했느냐? 일방 예약으로 할 수도 있고 쌍방 예약으로 할 수도 있다. 일방 예약이냐 쌍방 예약이냐라고 하는 건 예약 완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일방 당사자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걸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 쌍방이 모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걸 쌍방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에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하고 그럼 예약 완결권은 일방 당사자만이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은 매매 즉 본 계약에 즉 본 계약이 뭡니까? 매매잖아요. 매매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 예약이니까요. 매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예약 완결권은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형성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라고 한다면 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행사 방법은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최장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도 소멸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 해제권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해제권도 왜 최장 제척기간이 최장기간 10년이 되겠지만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 소멸할 수도 있다. 여기도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지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장 10년이에요. 근데 10년이 꼭 기다릴 필요 없이 상대방이 언제까지 예약완결권을 행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그 예약은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뭐 예약 완결권, 매매 일방 예약이다라고 할 때 모든 예약은 싹 다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채권이 생기느냐?
예약완결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생기는데 그 예약완결권이라고 하는 채권은 예약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요. 이거 자체가 형성권으로서 단독행위인 것이지 예약 자체는 채권계약이다. 이 예약에 의해서 생긴 권리인 예약완결권이 일방예약인 경우에 형성권이라는 얘기죠. 요거 두 개 비교 좀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의 일방예약은 뭐 단독행위다. 그럼 틀린 거죠. 매매 일반 계약은 채권 계약이잖아요. 항상 모든 예약은 다 본 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요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기 때문에 모든 예약은 일반 예약이든 쌍방 예약이든 편무 예약이든 쌍무 예약이든 관계없이 다 채권 계약이다. 요거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상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또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약금 계약은 보통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를 2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이제 이때 이행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조금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 이행을 강제하거나 담보하기 위해서 서로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이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에요. 다만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성립하는 체결하는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립된 계약이면서 종된 계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읍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의 내용대로 급분해지는 이행까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계약은 합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라 합의 내용에 따라서 급부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고 이런 계약을 우리는 요물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금에 관해서 합의는 보통 본 매매 대금의 10% 정도고 급부까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약금 계약인데 이 계약금 계약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체결할 수 있어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 또는 계약금을 증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 계약금을 계약을 해제할 때 쓰는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계약금이 증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무슨 특약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이에요. 자, 계약금을 왜 주고받았느냐?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고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언제나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하는 증거금으로서 증약금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을 반대특약이라고 하는데 반대특약만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이다. 왜 그러냐면 비록 임의 규정이지만 565조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뭐 어떤 명목으로 금전 기타 물건이 교부된 경우에 반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특약만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이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무조건 체결했다. 아무 얘기 없이. 그럼 뭐죠?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이고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대특약이 없었다. 그러니까 증약금이면서 해약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 가셔서 계약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이라고 하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건 특약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특약을 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이죠. 그러면서 언제나 증약금이잖아요. 그리고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대 특약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위약금에 관한 특약만 있으면 세 가지 효력이 다 발생하는 거죠. 반대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 특약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약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할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할 수도 있고 위약 벌로 특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즉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을 몰취하자라고 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할 때 보통 이거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이런 식의 어떤 특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예정인데 그럼 이때 손해배상 예정으로 계약금을 정했을 때 실제 발생한 손해하고 계약금을 한번 비교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금보다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계약금 전액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몰취할 수 있는 거고 자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금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혹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계약금이 월등히 큰 경우에는 이거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액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감액 청구에 의한 감액도 가능하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위약금에 관한 특약을 하면서 위약 벌로 특약한 경우에 이거는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정한 거예요.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개인끼리 정한 거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벌금으로서 계약금을 몰수하는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암만 크다라고 하더라도 감액은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이 위약벌에 관한 특약이 너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정도의 특약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이거는 또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요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계약금은 위약금이다라고만 얘기했지 손해배상 예정이다 또는 위약벌이다라고 구분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구분 짓지 않았으면 그때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위약벌이다 그러면 위약벌이고 손해배상 예정이다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이겠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분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증약금은 특별히 볼 건 없죠. 언제나 그런 거니까요. 해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때 쓰는 그런 거고요. 이건 우리 계약 해제에서 봤죠.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럼 방법은 그랬습니다. 방법은 교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부자는 포기. 나 계약금 포기할래. 라고 하던가, 그냥 계약을 해제하겠다. 라고만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지. 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겠다. 둘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이미 해약금이 상대방에게 돌아간 거거든요. 수령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배액 상환은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했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한다. 이 경우에는 공탁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수령 거부 시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1,000만 원을 줬는데 중도금 지급되기 전에 요 기간 중에 혹시 갑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그런 거죠. 자,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해약금을 이미 줘놨으니까 해약금 너 가져라 그냥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갑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이 해약금으로 받아놓은 돈은 을 돈을 지금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을 해지할 때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해약금으로서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되니까 배액을 상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1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실제 교부된 계약금은 500만 원이고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다음 주에 더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약정된 해약금이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너 가져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500만 원에 500만 원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죠. 해약금으로 정한 게 1,000만 원이니까요. 반대로 갑이 계약을 해지할 때도
받은 500만 원만 주는 게 아닙니다. 500만 원 추가적으로 더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도 받은 500만 원 당연히 돌려줘야 되지만 약정된 해약금이 1000만 원이니까 해약금으로서 1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개입니다. 매매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계약금 계약 있죠? 요 계약금 계약 요거 두 개하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얼른 책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563조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그 성질은 여기 있습니다. 쌍유불락계약이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쌍유불락계약이다. 쌍유불락계약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매매는 대금 지급을 그 특질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 그 밑에 있는 강제 통용력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강제 통용력이, 예, 화폐는 강제 통용력이 있어요. 근데 화폐가 강제 통용력이 없게 됐다라고 하면 다른 종류의 화폐라도 줘야 됩니다. 외국 화폐라도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강제 통용력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 나라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폐가 사용하지 못하는 돈이 됐다. 그런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매매의 성립입니다. 매매의 성립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근데 이런 매매하기 전에 매매 예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약은 나중에 본계약 체결합시다라고 미리 계약하는 걸 예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예, 성질에 거기 줄쳐야 됩니다. 성질에 매매 예약은 계약의 일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다. 그거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예, 종류 편무 쌍무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일방 쌍방인데 우리 민법에는 거기 4번에 한쪽 가로 4번에 매매의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 예약 완결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약 완결권은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취지에 따라서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성질의 A에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일방적 의사 표시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형성권의 일종이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양도성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형성권이고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가등기도 할 수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존속기간 어떻게 할 것이냐. 존속기간은 일종의 형성권이니까 최장기간은 10년이되 다만 그 저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 예, 그 소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행사 방법에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예약 의무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계약금 나오죠. 예. 자, 거기, 그 뭐 바로 위에 있는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이 28회 시험에 나왔는데, 매매 예약이요. 그래서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 아니고 채권 계약이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 틀렸고요.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를 하는 때 그렇잖아요. 본 계약이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약 완결권 행사 내에 행사했는지 관해서 당사자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고 형성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 예약 성립한 이후에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돼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성립한 이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돼서 이행 불능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 행사해봐야 이행 받을 게 없는데 뭐 하려고 행사하겠어요. 이행불능이 된 경우엔 예약완결권 행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최장 10년이죠. 최장 10년.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최고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는 있다. 뭐 이런 정도고 그 밑에 이제 계약금 계약이죠. 계약금이다라고 하는 건 보통 매매대금의 1할 정도를 주고받는 계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효력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 우리 이거는 이제 민법 제565조에 이렇게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당사자 일방의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만 행사해야 되는 거고요. 방법은 로마자 2번에 계약금을 교부자는 포기 상대방은 그 배액을 상환한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 특약이 없는 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해제 쪽에서 봤듯이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으니까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해도 원상 회복할 것도 없고 또 채무 불이행도 아니니까 예, 손해배상도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에 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는데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지만 위약금에 관해서도 요거 좀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예, 요 정도 내용은 없지만 요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41페이지 매매 계약의 비용 부담이다 라고 하는데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매매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토지의 측량 비용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데 저당권 등을 말소해야 된다. 그 말소 비용은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에 계약서 작성 비용 등이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거고요. 매매의 효력인데 매매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관습이나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동시 이행해 줘야 된다. 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자 목적물이 인도가 됐다는 거예요. 인도가 됐으면 그때 얘도 뭘 줘야 됩니까?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 안 주고 대금을 나중에 줬대요. 그럼 요 기간 동안에 이자도 같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매매 대금이 먼저 줬는데 목적물을 나중에 줬다. 그러면 대금 받은 날로부터 목적물 인도시까지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도 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나에 보니까 목적물 인도인데 목적물 인도할 때는 왜 뭐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점유도 같이 이전해 줘야 되고 종된 권리 종물 있으면 같이 이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이 누구에게 속하느냐라고 하는데 팔리는 인도 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다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실 수취와 관련돼서는 대금 지급일이 언제냐예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했듯이 목적물 먼저 인도 받았으면 목적물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 지급할 때까지 그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대금이 먼저 완납이 됐다는 거죠. 대금이 완납이 됐으면 목적물 인도해야 되는데 목적물을 인재 인도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도 같이 인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트릭을 넣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격려했다라고 하더라도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을 때 그 대금 완납일이 기준입니다. 소유권은 얘가 취득했어도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대금 완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죠.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거는 법 조문이 15개, 1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법조문 펼쳐놓고 여러분 보고 답을 찾으려도 이거 답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칠판에다가 한 판을 그려드릴 겁니다. 뭐 법조문 보지 마시고 요 표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려드린 표 가지고 표 안에다가 답 찾는 요령만 그냥 하나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한두 번만 해보시면 특별히 거부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물 좀 먹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요. 일단은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는 매도인이 완벽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이 그 하자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또 하나는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또 하나는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권을 매도했을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권리의 하자인데 이 권리의 하자는 법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법조문 많아서 지금 설명 듣고 어떻게 해도 이거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일단 이 표를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시험 풀면서 언제 이 표를 그리느냐? 이거 표 그리는데 8초도 안 걸립니다. 연습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표에다가 맞춰 넣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표에다가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담을 전용으로 일수를 주는 사람이 있대요. 일수 뭔지 아시죠? 담 전용 일수 이렇게 한번 합니다. 담을 전용으로 일수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담만 보고 일수 주면 안 되죠. 손해가 대기하고 있겠죠. 손해가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손해대기, 담전용일수 손해대기다 이렇게 한번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XX, X가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낀다 이렇게요. 담전용일수 손해대기 해놓고 여길 기준으로 동그라미는 커지고 X는 작아지고. 근데 항상 부정하는 사람은 더 많이 떠들고 싶어 하니까 X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담전용 일수 손해되기. 요거는 선의가 됐든 다 행사할 수 있다. 여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어떤 경우에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요. 여기는 제척기간이거든요. 여기 제척기간은 선의인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의의 경우에는 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담보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 이거는 전부 타인의 권리예요. 매도인이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도했다. 또 용익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여기는 매매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이후에 멸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담보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은 매매 목적물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가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실행됨에 따라서 매수인이 취득했던 권리를 상실하거나 또는 취득했던 권리를 상실할 염려가 있을 때 그때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경계선이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럼 대금감액 청구는요. 이건 대금감액 청구예요. 대금감액 청구는 권리 전부가 문제가 돼 있으니까 대금감액 청구는 행사할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걸 행사기간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척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제척기간도 권리 전부가 소멸하게 되는데 제척기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담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실행이 됐을 때 이때가 문제고요. 요거는 우리 판례가 어디에도 운영하냐면 이제 가압류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돼 있었다. 가등기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을 매수했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하겠다.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글씨가 잘 이상한가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했다는 거죠. 매매 목적물 전부가 매도인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 소유였다 그래요. 지금 갑이 매도인인데 을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일부가 자기 소유가 아니고 A 소유물이었다. 타인의 권리 매매 일단은 유효잖아요. 유효인데 이 경우에 이로 인해서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인데 나머지 부분을 지금 전체를 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취득해서 이전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선악불, 아 이건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이거 다시 한번 할게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이 목적물의 전부가 A 소유일 때죠. A 소유일 때. 이때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선의인 경우에만, 이 선악불문하고라고 하는 건 갑이, 을이 갑한테, 야, 이 물건 A 물건인데 네가 가서 A한테 좀 사다가 나에게 이전해줘, 이전해줘라. 그럼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가서 A한테 살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사지더라. 그래서 야, 도저히 내가 사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사이에 이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해제해야 되겠죠. 이때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손해배상을 그땐 청구하면 안 되죠. 자기가 부탁에 의해서 열심히 가서 노력하다가 안 된 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선의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A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지 거라고 빡빡 우기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샀다는 거죠. 샀는데 보니까 나중에 지 물건이 아니라 A 물건이라서 갑이 이행을 해주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그럼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해제만 행사해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대금감액으로 해결할 건 아니잖아요. 이거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인데. 그 다음에 제척기간도 권리 전부가 소멸해버리는데 행사기간을 둘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익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이다 라고 하는 건 매매 목적물에 여기에 용익권이 하나, 사용수익 하지 못하는 요거, 요 목적물을 얘가 사서 사용수익을 해야 되는데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그럼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자가 설정돼 있다,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지역권이 설정돼 있다, 아니면 누군가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니면 질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매수인이 용익권능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차피 얘는 자기가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샀을 수도 있고 사용수익 안 하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놨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용익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목적물을 산 사람은 이거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계약을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예,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용수익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이런 물건 사지 말았어야죠. 이걸 사놓고 책임져라라고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예, 뭐 이렇습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일부분이 갑 소유가 아니고 A 소유였다는 거예요. 예, 전체 2,000평 중에서 200평이 A 소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일부 타인의 권리가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목적, 요 부분이 없어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을이라고 한다면 굳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는 없죠. 그때는 대금 감액으로 충분한 거예요. 대금 감액 청구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요 부분 선악불문하고 계약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이 없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때, 그렇다는 얘기는 요 부분이 없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계약을 해제하고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 소유가 아니고 처음부터 2,000평을 매매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800평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2,000평이라고 해서 2억에 매매했는데 결국은 1,800평을 2억이라고 생각을 해서 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매수인이 혹시 이게 2,000평이 아니라 1,800평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대금 감액 청구도 안 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2,000평이 아니라 1,800평이었다는 걸 얘가 알았다면 비록 1,800평이지만 2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사겠다라고 묵인한 거거든요. 보통 이런 거잖아요. 이놈 봐라. 왜 1,800평밖에 안 되는 걸 2,000평이라고 얘기하면서 2억을 달라고 그럴까? 그런데 1,800평이라도 이거는 2억 원의 가치는 있다. 그러니까 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악의인 경우에, 알았던 경우에는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만 대금 감액으로 해결하는 거고 혹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는 선의인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선의인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건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건지 이런 거는 선의인 경우에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둘 다 결국은 안 날이죠. 선의는 계약 체결할 때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게 될 테고 악의는 계약 체결할 때는 몰랐는데 계약 체결할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한 날로부터 아는 거죠. 둘 다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입니다라고 하고요. 이 표 가지고 그냥 해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칠판에 있는 표를 그리시는 거 어떻게 그리시냐면 집에 가셔갖고 담, 전, 용, 일수 해놓고 손, 해, 대, 기 해놓고 요것만 그릴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하나만 이렇게 더 그려놓고 얼른 줄그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부 선이고요. 빈칸은 다 선이고 여기는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선한 일, 악한 일. 그래서 담, 전, 용, 일수 이건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문 요거 이렇게 그리는 연습 담, 전, 용, 일수 손에 대기 해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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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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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다음에 빵 이렇게 동그라미 집어넣고 요거 연습하시는 거. 예. 이게 지금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설명 가지고 아마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 그리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요번엔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는 물건의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물건의 하자는 일반적인 매매에는 물건의 하자가 적용이 되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에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만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물건이 특정물인 경우에 그 다음에 나중에 종류물이 특정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눠요. 그럼 결국은 둘 다 특정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특정물이 돼서 이 하자로 인해서 계약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하자는 있지만 계약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계약의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종류물이 특정이 됐다. 종류물 자체만 가지고는 매도인의 담보,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똑같습니다. 여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나눠서 똑같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이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해야지 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뭐 하려고 똑같은 내용을 같이 써놨느냐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요 이런 것도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종류물이에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특정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한 다른 물건으로 좀 갖다 주시오라고 해서 완전물을 계약의 해제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대신 완전물에 급부를 해주시오라고 해서 완전물에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근데 얘네들은 서로 선택적으로만 행사해야지. 선택적으로만 행사해야 되지.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이제 물건의 하자였어요. 여기서 혹시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 토지 위에 법령의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서 의도했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법령의 제한을 하자로 본다면 권리의 하자로 볼 것이냐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이냐라고 할 때 법령의 제한이 많은 땅은 나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건의 하자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재산 권리 이전 뭐 그 저기 우리 54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뭐 동시 이행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걸립니다. 다 걸리고 예, 우리 권리의 하자 쭉 넘겨 보시면요. 물건의 하자가 548페이지 나오죠. 물건의 하자도 요거요. 매매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경매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자 여기 우리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요거는 조금 있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수인뿐만 아니라 자 요거 하고 물건의 하자 특정물 종류물 나눠서 보시고요.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자 경매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돈을 2억 원 빌려주면서 갑이 자신의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졌단 얘기예요. 경매가 이루어져서 갑으로부터 병이 권리를 쓰게 받았는데 여기 경매에 있어서는 저기서 봤듯이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의 하자만 인정하지 매매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이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권리의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여기다가 담보 책임 매도인은 갑이잖아요. 담보 책임을 1차적으로 물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던가 아니면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계약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니까 하자만큼 대금을 좀 빼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1차적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무자력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변제 자력이 없다.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스테이션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력인 경우에는 그러면 2차적으로 얘한테 청구하는데 얘가 배당금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당받은 금액에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배당받은 금액에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2차적으로 얘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다가 먼저 청구했다가 얘가 무자력인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여기다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인데 혹시 이때 그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여기다가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 손해배상은 물건의 하자뿐만 아니라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도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을 때 담보 책임 묻는 것 이외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채권자가 이를 하자를 알고도 경매를 실행했을 때 그때는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에 권리의 하자만 인정하고 물건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손해배상은 담보 책임과 별도로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거의 현실적으로 없는 일이고 이건 중개사 업무하고 크게 관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갑이고 채무자가 을인데 채권의 변제기일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변제기인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5월 1일 날
채권을 양도하면서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5월 1일 날 양도하면서 혹시 채무자가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다. 변제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오늘 가면 변제 자력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7월 1일 날 이행기에 가면은 지금은 돈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행기에 가면은 아마 변제할 돈이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 돈이 없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변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혹시 변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9월 1일 날 채권을 양도하고 있답니다. 9월 1일 날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가면은 돈 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 네가 이 채권 나에게 사라 라고 해서 이때는 9월 1일 날 채권 양도 당시에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거의 우리 시험에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권리에 하자 물건에 하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인데 여기에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이건 전부 다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예외적으로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있대요. 매도인의 계약의 해제권인데 매도인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하는데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만 있어요. 매도인이 선의의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데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같이 해줘야 되고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냥 계약을 해제하면 되는 거고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 표는 문제 가지고 한번 제가 훑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52페이지 보면 담보 책임에 관한 특약인데 이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면제 특약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무슨 표를 만들었는데 그 표보다는 아마 이 표가 훨씬 찾기 힘들 겁니다. 이게 훨씬 찾기 쉬울 겁니다. 이게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시험엔 거의 매번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려워갖고 수험생들이 좀 찾아내기가 힘들고 잘 틀리니까 선생마다 이렇게 표를 좀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정도고요. 뭐 됐습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554페이지에 보면은 매수인의 의무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대금 지급 장소는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인도 장소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 가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금의 이자입니다.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도 줘야 되고요.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는데 매수인은 동시행 항변권의 행사에 의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는 대금을 주려고 가서 봤더니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생겼대요. 아니면 압류 가압류가 됐다는 거예요. 매매 대금 잔대금은 5억입니다. 5억을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압류가 들어온 게 1억 원의 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4억 원은 주고 그 하자에 해당하는 정도 그 정도 비율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전액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의 한도 내에서만 상당하는 비율 정도만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555페이지에 문제가 지금 하나 나오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 틀린 건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 이쪽이니까 선의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았죠. 그 다음에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선의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악의의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의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다라고 하는 거죠.
아, 선의의 매수는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는데 1번은 없다 그랬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틀렸고, 선의인 경우에 안날로부터 1년이죠. 선의의 경우 안날로부터 1년. 자, 그 다음에 미달 부분에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봤듯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부 불능의 경우에 이렇게 대금 감액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도 있다. 그렇죠. 선의인 경우에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건의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 그래서 물건의 하자를 다른 말로 하자담보 책임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물건의 하자인데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법적 제한으로,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매매 물건의 하자로 봐야 되는데요. 자, 그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의 해제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라 6개월이죠.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손해배상 청구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면서도 이거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면서도 동시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하기도 한다. 자, 이거고요.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추가하면 되는 거죠.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을 한 경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자가 있으면 알고 고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고,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확대 손해에 대해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규책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아니고 답이 5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죠. 환매는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게 환매고, 환매라고 하는 건 환매 특약이 있어야만 환매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매매계약에 특약으로 내가 다시 환매하겠다라고 특약을 집어넣고, 이 환매 특약은 이 등기에 부기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게 되면은 이걸 환매 특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계약서 한 장에다 같이 쓰면 이게 환매 특약이고, 계약서, 매매 계약 쓰면서 다시 내가 사겠다라는 특약을 별도로 했으면 이거는 재매매 예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특약에 의해서 환매할 수 있는 기간이, 혹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최장 5년이 되는 거고, 동산의 경우에는 최장 3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면 끝납니다. 이건 더 이상 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매 뭐 이런 정도로 보시고, 이 환매권도 일종의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이니까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에 공유 지분도 환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뭐 넘겨 보시면 559페이지에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런 정도는 이게 이제 기출 문제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 1번 문제,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 없다. 아닙니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지 않으면 재매매 예약이라고 했고요.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두 개 다. 자, 그러고요. 교환이 없네요. 교환이. 교환은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고요. 563페이지에 있는 문제, 563페이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563페이지에
8번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신축할 수 없게 됐다. 토지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법령상 제한, 그 다음에 토지 오염이다. 옳은 것은 그래요.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건 물건의 하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이게 맞죠. X토지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목적물 인도시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갑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을에게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었다? 아니죠.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갑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니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갑은 토지의 오염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언제든지 을에 대해서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교환은 이제 568페이지인데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매매는 매수인은,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매매였잖아요. 대금 대신 얘도 어떤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교환인 거예요. 그럼 교환과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대금의 차이가 있으면 여기 혹시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여기다가 보증금을 줄 거 아니겠어요? 이 보증금은 매매 대금으로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갑이 매도인이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을이 매도인이니까 갑과 을 모두 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진다. 요거 두 개입니다. 그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둘 다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준다, 진다.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두 개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66페이지 임대차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